상황인데요.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출발하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첫 회의를 하게 되는 지역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다음 미래통합당의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장께서 위원장을 맡아주셔서 잘 이 특위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늦게 출범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사실은 저희 국회에서 조금 더 빠르게 이 특위를 출범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지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성금을 모으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1월 21일에 우리나라 확진자가 밝혀지고 2월 13일 대통령께서 거의 종식되어 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일상의 생활을 전념하라 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예배라든지 다중집회를 했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확진자 수가 늘고 실질적으로 한 축은 신천지를 통한 이런 확산이 있었고 또 한 축으로는 지금 수도권에 신천지와 관련되지 않은 지금 수도권에 200명 정도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저희의 이번 특위는 굉장히 통상의 업무 보고와는 달리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나눠보면 우리가 그동안 이 순수한 의학적, 전문가적 의견을 존중하는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과연 자료가 모두 투명하게 되고 있느냐. 지금도 31번 확진자와 대남병원의 감염원을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으로 있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씹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31번 확진자는 왜 감염이 되는지 어디서 감염이 되는지 대남병원은 어디서 감염원이 왔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릅니다. 왜 제가 이것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진행이 되었느냐라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질병관리본부랑 전문가들은 분명히 1월 21일부터 줄기차게 중국 경유 외국인 14일 이내 중국 경유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주장했는데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위에서 지금 통상의 업무보고 형식으로 받아서는 어떠한 것도 우리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수도 없고 또 제안을 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특별히 저희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자료 요구를 좀 충실히 자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대책은 좀 마련해서 가져와라 하면 대책을 좀 받아보고 그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부분은 어떤 거냐면 지금 마스크 때문에 아주 대란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 아침까지도 저희 지역에 이렇게 다녀보면 약국 앞에 길게 늘어선 줄, 농협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더 이상 지나간 일은 묻지 않겠습니다. 마스크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해외로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는데 지금부터라도 마스크의 생산, 유통, 판매 이 전 과정을 정부가 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1인 1 마스크 비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어떤 대책을 좀 미리 가져와 봐라 하는 것을 우리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특위가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가 하는 대책에서 잘못된 부분은 좀 바로잡게 하고 두 번째로는 이런 마스크 등 필요한 이런 의료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할 것이고 어떻게 국민들께 공급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대책을 내놓을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역시 민생 경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금 국회에서 추경도 편성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특위의 의견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 뭐 소상공인, 뭐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정말 전 국민의 뭐 여행업 등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특위 차원에서 좀 논의해서 결론을 빨리 낼 수 있게 하도록 우리가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자료나 대책을 정부에게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담자 이런 말씀을 제안드립니다. 모쪼록 내실 있는 특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지혜를 발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나경원 의원님 감사합니다.